7번 보자. 점 0,0에서 1,1. 또 1,1에서 0,1. 또 0,1에서 0,0으로 가는 삼각 경로를 실화했다. 그래서 다음 선적분값을 구하는 거야. 자, 그럼 여기다 한번 경로를 한번 그려보자. 자, 맨 처음에 0,0. 거기서 몇 콤마? 여기 봐봐. 0,0에서 1,1로 갔어, 여기. 1. 이렇게 갔죠. 그 다음 1,1에서 0,1로 또 이렇게 간 거야, 또. 요 경로. 요 경로. 그 다음 0,1에서 0,0으로 하는 이런 경로야. 그러면 사실은 이런 선에 따라서 원래 선적분을 구하면 되는데, 선적분하고 이 안에 내부에 이 면하고 관계에 이게 그린 정리잖아. 그린 정리. 그래서 우리 그린 정리. 선적분하고 면적분 사이 관계에 C 반식에 반할 때 F1 dx, f2 dy는 이와 같이 이 둘러싸인 영역, 폐곡선 c로 둘러싸인 영역을 d라 할때 f2를 x로 표현하고 f1을 y로 표현하면 이런 그린 정리가 있다. 그리고 요걸 쓰면 되지 않냐 이거야. 그럼 이 영역 봐봐. 이 영역을 y축 규정해 보자. 0부터 1 y는 x는 얘는 뻔하잖아. y는 x니까 x는 y. 자, f2 이게 f1이고 dx 붙은 게 f1이고 f2는 dy 붙은 게 이게 f2야. 자, f2를 x로 표현해 봐. x y지. 그다음 f1을 y로 표현하니까 0이 되잖아. dx, dy. 그래서 0부터 1, 2분의 x제곱, 0부터 y, dy. 0부터 1, 2분의 y제곱, dy. 이거 뻔하죠. 3분의 1 나오잖아. 그래서 몇? 6분의 1이 답이다. 그래서 몇 번? 1번. 이걸 뭐 x축 기준에도 좋지만 저렇게 y축 붙어 있을 때는 y축 기준에서 면적분을 구하는 게 좋겠다. 18번 보자. 아크 코사인 x,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라. 여기 한번 봐봐. 써볼게 선생님이. 마이너스 1 아크 코사인 x 플러스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 dx. 근데 우리 역상감 성질 여러분이 좀 이런 거 알아두랬잖아. 아코사인 마이너스 x는 내가 뭘 알았어? 아크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아크사인이지만 얘는 이거잖아. 이거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해 둬야지. 그럼 봐봐. 얘는 마이너스부터 1 아크코사인 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아 코사인 x 하면 얘가 지워지는 거 맞아? 그럼 여기 보잖아. 상수밖에 안 남았잖아. 상하산 빼면 몇 파이? 2 파이. 그래서 몇 번? 3번이 답인 걸 우리 뭐할수 있다? 알수 있다.